그 첫 승 다음 경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바로 심창 위원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어? 네. 험한 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 입단 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 3순위로 지명을 받아요. 그리고 계약금도 무려 2억 원을 받았던 기대주였습니다. 본인도 프로 입단을 어느 정도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입단하고 SK에 왔을 때는 아씨 안 되겠다 이랬었어요. 왜요? 형들이 너무 잘해서. 아... 그때 누구 있었지? 조서? 그때가 이제 그때 멤버가 아마 07, 08로 우승하는 그 멤버일 거예요. 은범이? 네, 뭐 은범이 형, 정욱이 형, 승현이 형, 희걸이 형, 기련이 형, 승호, 네, 승호 형, 대현이 형. 와, 그러니까 2군에 다 있었지. 2004년도 입단? 네. 나랑 똑같은데? 입단 동기네. 윤성한, 성한이 형이 04. 나랑 똑같아. 어? 어, 입단 동기네. 그걸 지금 하신 거예요? 입단 동기네. 선배님, 어, LG. 어, LG. 1차 지명? 아니, 1차 지명이긴 하지. 1번. 11번. 뭘, 고등학교 때 지명했던 걸로 기억하신 거. 아, 선배님은 제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어. 한양대학교랑 연습게임 하러 갔을 때인데, 선배님 안 던지셨는데, 이제 시작 끝나고 인사하는데, 뭔가 그 딱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야구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프로 가는 선수구나. 근데 딱 느낌이 있었어요. 그 기억은 나요. 한양대학교라서. 이 얘기는 진짜 편집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한양대학교 시절 이야기하면은 네. 손승락 선수도 그렇고 나와가지고 맨날 네. 여자 번호 따오라고 시킨 거 막 이런 에피소드 막 가지고 저기요. 저쪽에 저 우리 선배가 마음에 든다 연락 좀 받아오라는데 몇 살입니까? 아, 근데 이건. 야, 근데 나는, 와, 저, 와, 애기 같다, 너. 나는 6년 동안 승이 없는지 몰랐어. 그러게요. 강정호네. 누구야? 도관이 형, 도관이. 도관이 왜 번트 세는 거야? 오, 수비 나이스. 오. 와, 역시 유격수 신. 야, 수비 진짜. 수비 잘해. 지금 황당한 거야. 허도환이 번트 돼가지고. 도관이 형 아니야? 맞지요? 네. 아니 왜 걸음도 내리면서 지금 무려 6년 동안 승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나 진짜 몰랐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6년에 2년은 군대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거의 4년을 어깨 재활을 했었거든요. 3년 4년 정도를 주위에서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그냥 한 것 같아요. 타자 전향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깨 수술을 하고 구단에서 군대를 안 보내줬어요. 6개월 동안 무조건 재활하라고 해서 6개월 재활을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더 아픈 거예요, 어깨가. 앞쪽이야? 뒤, 처음 수술하는데 아, 뒤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겠다 해서 그것도 계속 구단이 안 보내준다고 했는데 또 제 마음대로 갔죠. 공익했으니까 오늘 열심히 했었는데 안 나서 그냥 놀았어요. 딱 그때까지만 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아버지 일 배울래요? 막 이렇게 농담삼아 하다가 야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범이 형이랑 우리한테 전화해서 방망이 좀 보내줘. 그래서 이제 목욕 설린 가서 이제 방망이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방망이를 치는데 한 137, 8kg까지 이제 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자를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뀌었어요. 다 김성훈 감독님이 오시고 제가 있었던 조보영 감독님이랑 그 코칭 스태프들이 없 그래서 다 나갔구나. 네 아무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바꾼다고? 네. 그리고 그때 박성현 코치님이랑 이제 있는데 넌 뭐야? 그래서 너 포지션이 뭐야? 그래서 네 투수입니다.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투수를 해야 되는 것보다 야, 아 그래서 타자 연습을 그렇게 하고 해야겠다. 아니, 투수는 근데 예. 그때가 왜 그랬었냐면요, 선배 무서웠어요 방출이. 아. 저 타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잘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11년 기회를 받기 시작했고 그해 9월 저희가 봤던 대로 드디어 데뷔 첫 승을 거두게 됩니다. 엄청 조마조마하게 그 라카에서 봤던 기억나요. 게임장 안에 못 들어가고요. 라카에 있어서 자꾸 형들이 보면은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가서 쉬고 있으라고. 이 지인들이라든지 가족들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나요? 친동생이 조기축구에 이걸 하고 야구를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야구를 하면 원래 동생들이 좀 야구도 한 번 하는데 제가 1군에서 시합 뛰고 나서부터 지금은 13개 팀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인이라고. 13개 팀이요? 네, 저는 요번에 알게 됐어요. 갈아탄다. 13개 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저 때부터 친동생은 야구에 빠졌어요. 아... 네. 그 첫승
다음 경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첫승 다음 경기 바로 심창 위원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첫승 다음이요? 네. 첫승 다음 경기가 9월 14일이에요. 두 분이 선발로 나서요. 험한 일이 나옵니다. 유미상 선수 2와 3분의 1이닝 5실점. 야, 심수창 2이닝 5실점. 아니, 나 뭐라고 또 못했어. 이때 엄정욱 선수 끼어 있어요. 와, 대박. 엄정욱 선수는 1이닝 무실점 세이브. 와, 나 소름 끼친다. 이때 나오네요. 2승 10패 험한 골이다, 험한 골. 박정권 선수 아니에요? 박정권, 나 정권이한테 더럽게 많이 맞은 것 같아. 이때 기억나세요? 야, 험한 걸로 그냥 계속 연타네 지금. 야, 이걸 또 어떻게 찾았대요? 와, 저 이거 승리돼서 못 된 거예요? 그렇죠. 너 나오네. 와, 야, 5대0이면은 지금 1에 5점 뽑아줬는데 숟가락으로 지금 떠 넣어줬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5점이 넣었다고?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거. 넘어갔네. 오. 누구야? 누구야? 김민성. 야, 이제 운다 운다. 와, 진짜 몰랐어. 와, 이런 일 어떻게 찾지? 이때 두 분에 비해서 엄정욱 선수는 1이닝 무실점 세이브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엄정욱 선수는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 세이브 투수였네. 네, 세이브 하시고. 그리고 또 있어요. 엄정욱 선수랑 심수창 위원이랑 프로통산 선발 맞대결 있습니다. 어? 2009년 6월 14일로 보세요. 2009년이면 LG 시절. 자, 지금 한참 7.1이닝 오케이. 봐봐요 지금. 아, 이때 말했죠. 7.1이닝 3진 5개 3실점 퀄리티 스타트. 아, 이때 선발이 정욱이었구나. 내가 저승하고 18연패 한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저게 마지막 승하고 18연패 한 거야. 내가 이게 마지막 승리였네. 그 18연패 시작에. 아, 이제 머리 스타일 왜 이러냐. 3년이도 아니고. 어, 인성형하고 통화하는 거 봐. 사이 좋잖아. 사이 좋잖아. 어, 너 성훈이 형 톱놈 맞았네. 야, 얄쌍하다. 진짜 얄쌍해. 뭘 던진 거야? 체인지야. 134 넣었네. 뭐야 저거? 밀어내기 볼넷이네. 던지기 힐이네 이제. 심창 해설위원은 이 두 분의 맞대결을 마지막으로 18연패의 수렁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아, 18 그만해요. 18이라는 숫자는 그만해요. 그리고 프로에서 무엇보다 윤희상 선수 준플레이오프 윤성민과의 맞대결이 화제였습니다. 남다른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임이 긴장이 좀 덜 돼요. 어? 왜요? 이때는 특히 잃을 게 없어서. 아, 기분 좋게 했던? 와, 나 이런 게임 내가 선발로 나가네. 어... 신나서. 윤성민 선수랑 그러면 네. 그날 경기에서 어찌됐건 이틀야구 네.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네. 둘이 이야기 나눈 게 있었나요? 전날에 막 통화하고 이것저것 얘기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저는 너무 좋은 컨디션에 갔었고 성민이는 아마 3일인가 쉬고 나왔을 거예요. 아... 네. 휴식 시간이 좀 부족했군요. 네. 그래서 결국 결과가 윤성민 선수는 조기 강판, 윤희상 선수는 7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에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최희섭 선수 몇 년도인데? 11? 11 형 11년도. 야, 뭐야 저거? 136, 7? 포크볼. 네, 포크볼. 야, 저 지금 포크볼 진짜 빨랐다. 150. 희상이가 서클하고 포크를 두 개 다 던졌지? 네. 그런 투수는 거의 없는데. 그 활약을 바탕으로 2012년 주전 도약. 무려 개막 2연전에 선발로 낙점됩니다. 부담감 없으셨나요? 네, 사실 뭐 그런 거 부담인데 전혀 부담감은 느끼지 않았어요. 이때쯤이 윤희상 선수의 뭐 최고의 시즌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야구 잘 될 때는 뭐 야구장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12, 13년도 때까지는 사실은 다 막 좋은 일만 계속 있어서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2012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진짜 야구하면서 많이 배웠던?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도 시합을 계속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느꼈었고 왜 막 몸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지 좀 느꼈던 해였던 것 같아요. 1년을 풀로 뛰는 게 되게 엄청 어려운 거구나 막 이때 많이
네, 배웠던 것 같아요. 다음은 허용 투수 이야기입니다. 허용 투수가 뭔지 아세요? 허용이 뭐예요? 1대 허용 투수가 이정민, 2대 허용 투수가 윤희상. 이승엽 선수한테 352호 홈런을 허용하게 되면서 이때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네. 저런 박제되지. 어 소름. 이때 공 구종 못 던지셨던 건가? 직구. 아니 이렇게 대기록 앞둔 이승엽 선수 만났을 때 어떤 생각으로 투구하셨어요? 더 붙어야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별로 피하고 싶은 생각 없었고 그리고 마저도 나는 기분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승 선배한테 맞아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자신 있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던지고 막 손까지 올리는 거 보면 싫으면 처벌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맞았어요 선배한테.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료화면이 나올 때마다 얼굴이 같이 나오시잖아요. 네, 전 좋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걸로 인해서 제가 다음 게임이었나? 라카로 가서 선배님한테 저도 기념이니까 방망이 한 자루 주십시오 했거든요. 선배님이 방망이랑 배팅 장갑에 딱 사인해서 그거 아직도 집에다 이렇게 딱 장식해 놓고 있어요. 야. 아 본인이 기념을 하시고 네, 계신 거예요? 저도 맞았으니까. 아, 그렇지. 네. 아니 엄정욱 선수라면 저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어, 절대 안 가요. 괜찮아. 여기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지금. 심창희 선수는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승부하셨을 것 같으세요? 유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맞았겠지. 나는 정면 승부하면서 맞진 않고 유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홈런 맞았겠지. 어. 만약에 엄정욱 선수면 저 상황에 본인이 마음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승부하실 거세요? 저 희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무조건 붙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도 되니까. 근데 아 이게 세 분이 다 다르네요. 아, 성격 차이. 나는 안 맞을러 빼고 하다가 맞았겠지. 아 나 궁금해서. 입수 너는 어떤 증상이었어? 심할 때는 이제 야구공을 잡으면은 손가락이 막 이렇게 벌 떨려. 떨리면서 이게 막 이렇게 벌어지더라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뭐 모르겠어. 왜 이해가 안 가지? 저는 사실 정욱이 형